한국어학당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것이죠. 아이들은 민속촌에서 만나는 한국의 전통 가옥과 민속놀이가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요. 눈으로 직접 한국 민속 문화를 담으며 한국어와 조금 더 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박물관에도 한국어 학당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선사시대부터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역사가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한국의 역사와 유물을 보며 아이들 가슴에 한국 문화를 깊이 새겨줍니다. 아이들도 한국 역사를 체험하며 한국어와 한글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아이들이 처음 야외 활동을 나와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같이 나와보는 것도 오랜만이기 때문에 설레하는 것도 있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나와서 이렇게 글도 많이 읽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직접 보고 체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 학당은 아이들이 한국 문화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학당은 늘 고민합니다.